맛있게 드십시오. 내가 오늘 이거 샀으니까 우선 상반기 계약이다, 촬영. 상반기요? 와, 상반기면 6개월 아니에요? 2022년까지 계약이다. 와. 얘 그때 뭐 했냐? 2010년에. 12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얘 중1 때? 초1 때. 니네 중1 너 초요? 야, 니네 중1 때 너 뭐야? 너 학교 다니고. 저는 바람의 나라 했어요.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난 뭐 한 줄 아냐? 나는 나라 지키고 있었어. 와우. 천안함 터지고, 상병 때. 와. 또 병장 때 연평도 폭격당하고. 난 그때 군대 갔다 왔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얼마 어마어마한 거 느껴지지? 뭔 말이야?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좀 풀라고 하는데. 어? 군대 썰이야? 네. 어, 재밌겠다. 여자 구독자 신경 안 쓰세요? 그때 얘기 좀 썰 좀 풀자면 나는 군대 안 내가 되게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다 그렇지. 근데 백급 관상이긴 해. 다 군대 가기 전에는 난 가서 에이스 될 거야. 야스. 나도 당연히 에이스가 될 줄 알았고 에이스인 줄 알았어. 나는 그거 내가 군사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이등병 때. 아하.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느낀 게 있어. 난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육체적으로요? 응. 이걸 내가 어디서 깨졌냐면 군대 입대하고 신교대에서 한 달, 한 달 반 정도 있지? 이제 자대를 가잖아. 이제 자대를 가고 나서 이등병 마을에서 일병 초에 딱 있는 게 뭐야? 일병 휴가. 신병 휴가. 아, 니네는 신병, 나도 신병 휴가긴 했는데 그게 100일 휴가라고 더 불렀단 말이야. 100일 때는. 지금도 그래요, 100일. 아, 그래? 자대 딱 100일 가면 이제 휴가를 받잖아. 그것만 기다리잖아. 나도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와, 그래서 그때까지 진짜 재밌게 놀라고 존나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군대에서. 사람들이 좋아했어. 아, 이제 일 열심히 한다. 학교 신고도 억지로 하고 존나 열심히 한 척 했으니까. 얼굴도 웃기게 했는데 일도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휴가 신청하는 달이 됐어. 다음 달 휴가 갈 사람 써라. 와, 나 썼지. 보고를 했지. 휴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 휴가서 뭐 할 거냐? 먼저 부모님이랑 뭐 밥도 먹고 전국 팔도 한 바 싹 돌라고 합니다. 근데 이랬어. 근데 약간 선임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야, 그걸 어떻게 도냐, 전국 팔도를. 난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아, 정신으로 돌 생각이었어요? 어, 똑같아. 왜냐면 내가 잠을 못 자잖아. 행군 충분히. 군인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신이라면. 아, 할 수 있어. 나 진짜 전국 일주 다 하겠다. 쉬지 않겠다. 근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 행정관에서. 뭐 하는 새끼니?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 100일 휴가가 진심으로 100일 동안 받는 휴가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로! 와, 에베스! 아니, 에베스 아니야, 진짜야. 자, 100일 휴가라서 나는 휴가가 100일인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군생활이 힘들다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휴가가 100일인지 뭐가 힘들다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등병 말 때 가서 1병이 돼서 온 거야. 깜깜해. 난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전국 팔도를 돈다고 한 거였고 여기저기 간다고 한 거였어. 휴가 계획이. 아, 100일 동안? 너 역발상이다, 역발상. 아, 진짜 나 100일인 줄 알았어, 휴가가. 세 달 동안 얼마나 여유 즐기면서. 그래서 군대가 뭐가 힘드냐 이거야, 내 말은. 어차피 100일 동안 휴가를 나갔는데. 어, 그래서 행정한테 털렸지. 보급관님한테 욕 존나 먹었어. 이게 바로 보고가 됐나봐. 우리 군대 불선 열로와 대화를 존나 빡세게 맞았어. 너희 씨발 개념이 있는 새끼 없는 새끼야 하면서.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100일 동안 진짜 100일인 줄 알고. 와.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생겼어. 그 정도 일 존나 잘했던 이미지였는데 이 100일 휴가 하나 때문에 저 새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약간 조심해라. 그러니까 선임한테 그게 틀렸던 거야. 아니, 신병사 대본은? 그게 첫 번째 사건이야. 와, 와, 첫 번째 후도 너무 세다. 장황하게 나지, 장황. 아, 근데 한 번쯤 더 그 생각할 수 있잖아. 100일 휴가가 100일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애초에 상식적으로 휴가가 네. 어떻게 100일이나 줘야 돼? 군생활 600일 중 100일이 어떻게 휴가예요? 군생활 하다 보면 아, 아니구나 할 텐데. 그 심정이 어땠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 와, 맞네. 세 달 동안 나갈 생각이었는데. 카바 5일로 바뀌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썰이죠. 100일 휴가 갔다 왔어요? 어, 100일 휴가 갔다 왔어. 아니, 뭐냐면 100일 휴가 다음 이야기야 이거는. 항상 그거 하잖아. 매일매일 군대 모여서 군대장이 오늘 뭐 있었던 일 막 물어보잖아. 일지, 일지, 일지. 군대장 일지 쓰잖아. 군대장 일지. 뭐 있어서 쳤습니다. 뭐 했어? 뭐 했었나 해. 그 다음날 사격이 있었어. 사격이 있었고 체력 단련이 있었고 뭐 해서 이거 잘하면 조기 진급이 가능하다. 뭐 이등병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때 또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조기 진급? 네가 군대장이 내 군대장? 내가 막내였고. 어? 정경민 변호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조기 진급 한 달 빨리 하면 한 달 빨리 전역합니까? 아이고! 이등병인데. 어... 왜 그래 제발. 우리 분대가 8명이었는데 7명이 문날 14개가 날 보는 거야 갑자기. 문날 14개가 날 보더니 이 사람은 내가 막내니까 좀 이렇게 말해줬어. 그건 아니고 그냥 계급만 뭐 이제 한 달 타는 것 뿐이야. 중대장 이제 끝나고 다 저녁 좀 하고 그 중간 아까 그 손이 왔었는데 대화를 또 한 대 때렸어. 너희 씨발로 막 어디서 말하지 마 너. 알겠어? 그렇게 해서 또 족도 먹었어. 아 근데 말들이 다 약간 그럴싸하지 않냐? 한끗 차이야 약간. 아니야 그럴싸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라니까? 근데 전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조기 진급 여러 번 하면은 제가 더 선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도 문제다. 그 정도 빡통은 아니지. 그건 진짜 개병신이야. 아 근데 군대를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법한 일들이야.
조기 진급 한 번. 조기 전역은 그렇게 의구심은 품었던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 의경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기 진급하면 먼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 손님이 답답해서 씨발 너 진급 누락 가면 한 달 늦게 가냐? 거기서 이게 싹 됐어. 가는 건 똑같구나. 어, 그래서 이해가 싹 돼서 죄송합니다. 대가리 존나 맞고. 아, 죄송합니다. 머리 그냥 오한마로 맞은 존나 맞고 죄송합니다. 이뿐이지. 이제 일성 돼서 이제 가을쯤 됐어. 가을 되면 진지 공사가 있어. 아,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전시 상황 때 거점 나가야 될 곳을 보수하는 거지 말이죠. 보수 공사. 삽질하고 모래주머니 나르고. 삽질하고 모래주머니 나르고 보수하고 이런 공사를 한단 말이야. 가을쯤에 선임들이 주말에 나를 PX 데리고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 보수 공사를 다른 부대로 2주 동안 갔거든. 거기서 2주 동안 생활하고. 그래서 먹을 거 다 잔뜩 사간 거야. 먹을 거 잔뜩 사가고 남편이 딱 이러는 거야. 야, 우리 뭐 죽구나 하고 올 테니까 과자 박스에 다 싸라 하고 나갔어.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거짓말하고 누가 봐도 이 과자 봉지가 박스에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었어. 어떻게든 너무 많아서? 어, 안 잠겨. 박스가 절대 안 돼 이건.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백일도가 사건을 겪었잖아. 그래서 이미지 회복을 해야겠다. 여기서 진짜 제대로 싸면 난 이미지 회복되고 진짜 이제 에이스가 된다. 보증관이 누군지 보여줘야겠다. 어, 그렇지. 오케이.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한 2, 30분을 구매해서 혼자 이렇게 초대해서 어떻게 넣을까? 어, 어떻게 넣을까? 방법이 나온 거야. 방법이 생각난 거야. 와, 나 존나 지니어스 다. 과자 질소를 다 뺐어. 아이고! 과자 한 20봉지가 있으면 과자 질소 다 빼고 이게 과대 포장이라 반은 잠겨요. 과자 다 뜯고 와, 질소 다 빼고 진짜 눅눅해지겠네. 아, 이거는 과자를 괜찮다. 반을 접은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한 2, 30봉지를 너무 똑똑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뜯고 봉지 맨날 다시 그걸 테이프로 붙였다. 어어어 이건 팩트면 개빡대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는 와 존나 똑똑하다. 아 씨발 진정한 상태 존나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다 넣었어. 들어가도 박스가 남는 거야. 와 개똑똑하다. 선임들한테 칭찬받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지. 기다리다가 몇 시간 지났어? 칭찬하겠냐고. 선임들이 왔어. 나 돈서 다 넣었어. 일병 도 진서 다 넣었다. 딱 보여줘. 박스가 너무 깔끔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도 놀란 거야. 선임들도 이게 안 들어갈 거 알고 있는데 알면서 나한테 시킨 거였고 그리고 근데 이게 막상 들어가니까 놀란 거야. 또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어, 얘 어떻게 넣었어? 아 제가 다 머리 굴려서 알아서 했습니다. 박스를 뜯었어. 네. 와 질소가 하나도 없잖아. 과자가. 아까 사박 5일 때 백일로 갔대. 나 때리던 사람이 또 부르더니 대가리 또 푸한테 때렸어. 너희 씨발놈이 어떻게 된 새끼길래 대가리가 있는 거 없냐고. 요거 존나 우리 갈갈이라 그래서 갈구는 거야. 한 30분 넘게 뭐 1시간 먹었어. 그 사람이 내 분대에서 한 중간이었으면 그럼 그 사람 밑에 또 와 나한테 또 욕을 해. 그 밑에 또 와 나한테 또 욕을 해. 욕은 막 하죠 이거는. 아니 근데 그거 갖고 갔는데 막상 괜찮았어? 테이프로 막아서? 오버나했어? 근데 일단 발성 자체가 너무 뻑대가지고. 근데 그거 있어. 진지공사 하고 나서 먹으니까 꿀맛인 거지. 선배님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진지공사가 다들 진지해졌겠네요. 아우씨 진지나 잡수세요. 아, 오! 낫는데! 아니 나긴 찍혔지. 저 새끼 그냥 얼탄 새끼다. 우리 말이 한 새끼다. 100급이다. 와, 근데 백일류가 백일류가 진짜 백일류가잖아. 백일류가 났어. 아, 너 솔직히 그런 적 없냐? 근데 그걸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선배님 말하기 한 끗 차이네. 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있는 일들이라니까, 니마이. 저기 진급하면 안 다를 진짜. 아, 백일류가 진짜 백일류 나온 줄 알았다니까. 상상도 못 해본 건데, 나. 질소 한 번씩 빼고 생각 안 해봤냐, 과자에? 그건 근데 질소는 진짜 개빡대가인 것 같아. 먹은 거 좋네. 저 사람 되셨네요. 근데 이거 MSG 치과 아니죠? 이 썰이 진짜 1도 안 치고 100% 치과야 이거. 그건 안 물어봤어요? 혹시 오뚜기 사단에서는 오뚜기 신하면 줍니까? 그건 나 병신인 줄 아냐 내가 진짜. 이거 편집이다. 개병신인 줄 아냐 진짜. 니 어디였어? 저 근데 장소가 호사단 연천. 연천? 아, 넌 알겠다. 나 강원도 화천이야. 100km 행군을 아는데 막 30km만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 논밭이 되게 많단 말이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넌 알 거야. 멧돼지가 자동차 스파크 말해. 아 이거 팩트. 이거 팩트. 이건 진짜. 이거 진짜 팩트. 어떻게 스파크 말해요? 멧돼지가 자동차 스파크 말해. 어떻게 스파크 말해? 경차 이만한 건데 그게 7마리에 모여있는 거야. 저 제일 큰 거 스타렉스 말한 거 봤어요. 진짜. 어떤 거? 진짜 닭 스타렉스 말한 거. 그치? 닭을 뭐 진짜로? 그러니까 멀리서 진짜야. 일단 차가 오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뭐야 뭐 망원경을 봤는데 멧돼지였어. 멧돼지라니까? 진짜 차야. 스타렉스 말한 거? 진짜 스타렉스 말한 거. 매 있잖아 강원도 매 많이 본단 말이야. 매가 존나 커. 이마에 비행기 말해. 야 이거 진짜 비행기인 줄 알고 봤는데 진심.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멧돼지가 있다. 있어. 강원도 있어. 그냥 그게 야생에 풀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 만나면 죽겠어요. 뒤지는 거지 뭐. 에이 대한민국에서? 아 피카츄도 있다니까. 피카츄가 왜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멧돼지가 스파크만 하다니 너무 충격했어. 아 이거 진짜 팩트야. 진짜야.